친구야, 역겨움이 아니라 아까 저기서 못 들었어요? 랩하는 거 못 들었어요? 아 진짜? 우리 여기서 남성분이 저와 민호의 랩 파트를 완벽하게 소화하셨어요. 진짜로? 아 우리 진짜? 아까 누구야? 아까 저 친구 누구야? 그 소리도 그 소리였어? 어쩐지 저는 마이크 떼고 있었는데 제가 아 나는 인이어 끼고 있어서 못 들었어. 여러분 제가 지금 가서 마이크를 나눠드릴 테니까 민호 씨와 그 랩 파트 주거니 바꾸니 하는 부분 오케이 거니까? 잠깐만요. 어느 파트 부를 수 있어요? 괜찮아.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. 네네. 준비됐습니다. 좋아. 뭐 긴 김부터 시작하시죠 그러면. 저도 해도 돼요 처음에? 그렇게 하세요. 안녕하세요. 원하는 부분 하세요. 아 근데 답 없으면 모르는데. 안돼. 아 그지 노래 나와야지 또 따라 부르고 하는 거니까 기다린 끝에 드디어 일찍 잘다른 네 전화가 오셨네 재밌게 놀았냐 욱하고 싶어도 참을 수밖에 너부터 할까봐 무슨 찍어 만나면 내게 다 돌아와 뒤통수 치고 어젯밤 어디 있었어도 어젯밤 야 이 정도면 충분해 잘하신다 충분해. 아, 감사합니다. 너무 고마워요. 어젯밤 어디 있었냐고 자꾸. 멋있어. 잘했어요. 아, 잘 불렀어. 선물은 없어요, 근데. 그냥 우리와 함께 불렀다는 추억으로. 이 추억이 선물이야. 나한테도 선물이고. 그거를 꼭 기억할게요. 자, 그래서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좀 뛰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뭐 다리 좀 괜찮으시죠? 뒤에 계신 분들도 혹시 막 뛰거나 이런 데 불편한 점 없으시죠? 오케이. 어떻게 앞에 분들 좀 뛰기 힘드시죠? 그 약간 뒤에 분들 좀 이렇게 조금만 더 자리 넓혀줄게요. 어차피 다 잘 보이니까 여러분들 진짜 이제 후회 없이 뛰어놀아야 되는데 준비되셨습니까? 아니야 근데 진짜 뛰어 준비됐어? 오케이 그럼 다 같이 불러봅시다.